고객님들께서 다 모이세요? 요 뽕보라 저 뽕보라 다 입어봐도 나한테 맞는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 막 네. 하셨던 분들 있으시면 한번 입어보세요. 우리 빛나씨가 오 선배님 쌍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어, 저희 그러니까 한 번만 먹어봐 이런 것처럼 한 번만 입어봐 이런 느낌이 딱 드는데 네. 깜짝 놀랐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화이트 컬러 입고 있는데 볼륨이 살았죠. 눈으로 한번 보시고 옆태를 한번 보세요. BP점이 그대로 올라가면서 가슴의 곡선이 그대로 드러나죠. 지금 화이트 컬러만 살짝 하나만 입었을 뿐인데 가슴의 볼륨 그대로 살았어요. 뽕 패드 안 한 거잖아요. 패드 하나도 없이 여기에 밀착이 탁 되면서 가슴을 이렇게 눌러줘서 2.5mm가 쫙 상승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밋밋했던 가슴, 처져갔던 BP점까지 쫙 올려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라인이 다르죠. 네. 옷이 얇아질수록 드러날수록 이런 걸 찾으셔야 돼요. 여기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아랫변에 하변에 이렇게 받쳐서 고객님들에게 이렇게 완전 슈퍼 브라죠. 슈퍼 브라죠. 슈퍼 완전 볼륨 신개념의 브라죠. 이렇게 해서 받쳐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없던 내 가슴에 어떤 좀 멋있게 입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오늘 여자분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아, 예쁘죠. 그러니까 다들 난리 났어요. 맞아요. 이렇게 어깨를 조금 내미는 날에는 드레시하게 초코 스타일을 이렇게 입으신다. 그렇죠. 네. 그리고 드레시하죠. 너무 약간 헐벗은 느낌이 아니라 약간 뭔가 갖춘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입어보실 수가 있고 자 앞과 뒷모습이 확연히 다른 여자를 보실 텐데 뒷모습을 보시면 그래 이거지 초코스타일이 이래서 유명하구나 하실 거예요. 아니 저 견갑골에 그 라인이 더 살아나는 것 같지 않아요? 맞아. 그리고 우리 보영 씨는 반바지에다가 그냥 슈크하게 셔츠 입었는데 저기에다가 약간 레이스 목걸이 한 것 같아요. 맞다. 저 저런 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잘 잡지에만 봤어요. 맞아요. 나 외국 잡지에서만 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보여드리고 오늘 네. 받으실 수 있는 구성이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 보여드릴게요. 자 저하고 영은 씨가 각기 다른 스타일 옷을 입고 있는데 일단 저는 어깨끈이 너무 편해서요. 고객님 보통 이런 옷 입으면 민소매를 입던 해도 어깨끈이 너무 얇으면 어때요? 파고드는 것도 불편한데 옷을 입으면 자꾸 이 어깨끈이 흘러내려요. 그게 너무 불편하잖아요. 근데 지금과 같이 어깨끈이 넓게 와이드 어깨끈이 그대로 탄력적으로 딱 받쳐주니까 어깨는 짓누르지 않으면서 안정적이에요. 아무리 움직여도요. 보세요. 이렇게 해도 어깨끈이 흘러내리는 게 없어요. 완전히 이 어깨를 잘 밀착해서 잡아주는 느낌이 좋았고 두 번째는 이 리프팅 패널이요. 풀컵으로 가슴 앞쪽까지 다 잡아줘요. 다 잡아주면서 이 V라인에 따라서 내려와서 옷태를 보셨을 때 이 라인이 너무 예쁘죠. 꿋꿋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이런 라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까 보여드린 3D 입체 몰드입니다. 그냥 고객님 여기 와이어도 없고 피본도 없는데 이런 편안함 심지어 옆구리부터 출발해서 여기 뒤에까지. 등에 이 마이크 선 하나 빼고는 경계가 없죠.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쾌적해요. 그리고 영웅 씨 만져봐 거기에 땀 차거나 하는 거 없죠. 없어요. 뽀송뽀송하죠. 뽀송뽀송해요 진짜. 이렇게 넓게 시원하게 보정이 다 되는 게 하나의 지금 보시는 통풍 브랍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오십견이 네. 있어가지고 이렇게 올리질 못하세요. 아 어깨를. 그런데 이렇게 이거는 아래서부터 치마 입듯이 훅 입으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편안한 거예요. 우리 영웅 씨도 입은 모습 네. 이런 얇은 원피스 하나 입었는데도 배겨남이 없어요. 너무 편안하고 이렇게까지 네. 올라와요 어깨가.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 자연스럽게 내 가슴을 모아주고 올려주기 때문에 뭔가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그쵸. 뒤에도 제가 마이크를 찼는데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시면 이 위쪽에 지금 마이크를 찬 거고 네. 아래쪽이 다 그래서 매끈하게 360도 겨드랑이 특히 여기에 땀이 솟는다고 해도 투명한 구조로 그대로 땀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고객님 정말 입어보시면 기존에 와이어 있고 피본 있는 브라를 벗으세요 하는 건 그건 기본이에요. 노와이어 노피본 기본이고 아예 후계 나이도 없이 등까지 매끈하게 러닝 타입으로 한번 입어보시죠. 티셔츠 한번 입은 것 같은 편안함으로 가슴을 떠받쳐 올려 드릴 거예요. 자 오늘 받아 핫썸머에 입어보실 수 있는 아키의 여름 버전이 네. 오늘 신상으로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입은 모습 좀 보여드릴 텐데 제가 놀랬던 건 전체 아키가 가슴을 잡아주는 리프팅의 패널과 사이드의 보정 능력이 굉장히 좋은데요. 올 여름 아키는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된 게 이 리프팅 되는 이 컵 라인이 전체 다 지금과 같은 라이크라 레이스로 다 뚫어드려요. 그래서 가슴 상변을 답답하게 감싸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시원하게 한 번 더 탄력 밴드가 이중으로 가슴을 잡아서 리프팅. 그래서 가슴 전체가요. 빵긋하게 앞으로 튀어나오는 볼륨이 아니라 벌어지고 양옆으로 처져 있던 가슴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끌어당겨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아키를 입으신 분들이 제일 칭찬하시는 게 네. 아모레 편안함. 어깨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이 끼는 거 없이
팔을 돌려도 굉장히 편안하고 그리고 등 라인 자체의 매끈함이 진짜 매끈해요. 이거 보시면 네. 뭐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변 밴드가 20mm나 들어가기 때문에 네. 진짜 계속 움직였잖아요. 근데 딸려 올라가지가 않아요. 팔을 들었는데 가슴이 딸려 올라가고 네. 이게 아니야. 노하이어 브리저들이 이렇게 하면 딸려 올라간다 생각하셨던 맞죠. 분들 완전히 몸을 트위스트를 해도 하변의 밴드가 편안하게 딱 잡아주기 때문에 안정감 있게 딸려 올라가지 않고 편안하게 움직임까지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여은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객님들 특히 40대 네. 넘어가면 배는 그나마 힘이라도 주면 들어가는데 절대 안 들어가는 살이 등살이거든요. 제가 등살이 진짜 많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 이거 보세요. 매끈하죠. 이게 아예 저희 영은 씨가 약간 시술한 걸 입어서 보여드리는데 와이드하게 여기 지나가면서 위아래 턱을 없애요. 근데 이게 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땀 차는 햄라인이라든지 자가드가 아니라 지금처럼 시스루한 다 뚫려있는 라이크라 레이스이기 때문에 겨드랑이 땀이 흐른다고 해도 여기가 젖을 일이 없죠. 그렇죠. 통풍이 쫙 네. 되기 때문에 시원하게 네. 입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 앞쪽에서 리프팅 잡아주고 등 쪽에서 시원하게 등 전체 군살 잡아주고 팬티라인도 마찬가지로 여름용 초박형의 초경량 라이크라 팬티를 만나보십니다.